헝가리 부다페스트 수영대회는 흥행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년 뒤 광주대회 역시 반드시 성공시켜야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로마 시대 부다페스트의 이름은 아쿠인쿰, 즉 물의 도시란 뜻이었습니다. 강과 온천 등 물과 친숙한 헝가리 국민들에게 수영과 수구는 전통적인 인기 스포츠입니다. Magyarországon nagyon régóta nagyon fontos sport az úszás és a vízilabda. Nagyon sok sikeres sportolónk van, nagyon sok olimpiai bajnok, világbajnok. Nagyon sok gyerek szeret úszni, vízilabdázni Budapesten városokban, és ezért nagyon szeretjük. 좋은 성적을 내는 스타 선수들이 많아서 국내 관중 동원에 유리했고, 다양한 루트로 연결된 유럽의 특성 때문에 외국 관중들이 찾아오기도 쉬웠습니다. Itt a Duna Arénában 13,000 ember van. A hajós a vízilabdánál 8000 ember, és minden jegyet eladtunk. Tehát egyszerűen tehát nincsen, és nem csak az, hogy a döntők, hanem a selejtezőkön is. 내륙 도시인 광주는 물과는 거리가 있고 해외에서 관중들이 찾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재기에 성공한 박태환 선수와 메달 기대주로 떠오른 안세현 선수가 있지만 하이다이빙이나 수구 종목 등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수영의 저변도 부족합니다. 이 클럽을 잘 서로 연계하고 활용해가지고 우리 그 경기와 접목시키면은 저변도 확대하고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만 놓고 보면 광주에서 대회를 흥행시키는 게 결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광주에는 큰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